안녕하세요. 먹방모자의 마리입니다. 12살 대장 이현입니다. 대장이랍니다. 자, 오늘의 음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방선거 축제 잘 즐기고 계십니까? 자, 이현이는요. 아이고, 치즈, 불닭발. 볶음밥 했습니다. 완전 맛있겠죠? 자, 그리고 멸가방, 나또 샐러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짜자잔, 비주얼 화려하죠. 자, 연어랑 조개랑 조금 퓨전으로 했어요. 밑에 쌀국수로 해가지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퍼질 것 같으니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올리브부터. 이야, 그럼 반찬으로 먹어. 아유, 떡치겠다. 빨리 해야지. 완전 맛있겠죠? 이거 완전 다이어트식이에요, 다이어트식. 나또 숟가락으로 푹푹 퍼먹어. 숟가락 먹어? 숟가락으로 먹어야지 거기 되겠어? 안될것 같은데? 가자. 완전 맛있겠죠, 완전. 거의 뭐 샐러드하고 저는 지금 콩골레 얘 절반, 예, 반반. 깨 봤나 또 반이야. 아들한테 뿌리라고 했더니 아, 아들이 아직 요리사 됐습니다 지금. 깨를 좀 많이 뿌렸더니 과자 맛나. 진짜? 진짜 그렇네? 풀도 같이 먹어 얼른 봐. 오, 보여드려줘. 그리고 바로 삽니다. 저는 좀냉 비슷하게 해가지고요. 이걸 해서 못 가가지고 차갑게 만들어서. 아이고. 떠서 먹어, 떠서. 굽지 말고. 다 찍었네. 아이고. 그냥 둬, 그냥 둬. 망했다. 망했다. 아, 그니까. 팍 튀기면 안 돼, 당연히. 그냥 이렇게 떠서 먹으니까. 그냥 빨간 거 주파니까. 아, 아니, 아니, 됐어. 이렇게 그냥 떠서 먹어. 와, 완전 맛있겠죠? 닭발입니다, 닭발. 김치볶음밥 본적 오해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닭발 보여드려. 닭발 짜자잔. 아, 이효리가 굉장히 좋아해요 이거. 아재 입맛. 우리 공식적 아재 입맛 이현군. 왜? 매워? 이거 매워. 뜨거워서 천천히 먹어. 근데 맛있어서. 맛있어서? 아, 다행이네. 근데 요새 이현이가 제 음식 나름 칭찬한답니다. 예전에는 항상 어쩌니 저쩌니 아주 그냥 미식 품평에도 그런 품평이 없더니. 예전에는 엄마는 거의 3점에서 4점 넘어가면 거의 잘한 거였어. 4점은 못 넘어갔어. 헐, 근데 요새는 4점은 넘겨. 4점은 넘겨? 제가 좀 늘었나 봅니다. 4점을 넘기는 종목들은 다 신기하거나 인스턴트거나. 맛있다. 맛있어? 엄마도 맛있다. 딱제 취향입니다, 이건. 한입 물은 먹어볼래? 아, 저 물은 안 되겠다, 저. 물 달라고? 오해 받기 쉬운.
매워서 그래? 응. 그럼 냉장고에서 물 꺼내오든지. 응. 주물은 오해받지. 또. 또. 시끄러운거린다, 시끄러운거려. 갑자기. 지난번에 그, 국민 참기름 병에 더불어 시끄러운거리기 딱 좋아. 근데 너 연어 좋아하면서 연어 좀 먹어볼래? 연어? 연어. 왜? 너무 맛있어? 다행이야. 아, 우리 아재. 너무 맛있어. 아재 입맛. 아재 메뉴를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재밌는 거 하나 알아냈어. 뭐? 계단 한 칸 올 때마다 수명 4초가 넘는 데잖아. 그럼 죽기 5초 전에 계속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면 안 죽지 않을까? 무슨 일을 좀 해. 전화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아 짜장면 집이지 짜장면 내기야. 그래서 먹는 것도 보충하고 오르락 내리락. 이현아 죽기 전에 먹는 음식이 짜장면이야. 아 웃겨 지금 그거 먹으면서 지금 짜장면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짜장면 해줘. 아 만약에 그 먹다 기분이 땡기지 않고. 만약에 되게 최악의 상황이었을 때 엄마가 죽기 전에 만약에 그 수명이 됐다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4초 연장시키려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 오르락 내리락 밖에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물 좀 주세요 하고 그것도 이제 되는 거지. 그리고 자면서도 발은 움직여야 돼. 야 자면서 발을 어떻게 움직여? 잠깐 멈추는 순간 가는 거야. 난 한번 그렇게 해서 안 죽고 싶어. 영원한 삶을 사는 거야. 보조 계단을 갖고 다닐 때. 응? 보조 계단을 갖고 다. 4초 되면 어? 한번 걷고 딱 달리고 걷고. 이현아 그냥 먹지. 알았어. 그냥 드세요. 말장난을 하지 마시고 그냥 드세요. 아이고야, 아 돌! 진호 씨 앞에. 아, 이거 뭐야. 아니, 야, 난 휘젓지 말라니까. 그냥, 봐봐. 그냥 이렇게 떠서 먹으면 되잖아. 근데 왜 이걸 다 휘저어? 휘저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너 휘저을 거면 앞으로 휘저, 앞으로. 네 쪽으로 하지 말고. 응, 그럼 되잖아. 아이고! 옷이 불났습니다. 불났어. 아이고야 진짜. 앞으로 휘저어요. 응. 아니 휘젓지 말라니까 그냥 뚝뚝 떠먹어. 어차피 못 갔잖아. 아 기껏 락스를 하얗게 해줬더니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늘리게 해준 음식 뭐가 있지? 올리고 마트에 몰래 찾아가서 그 죽기 전에 아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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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매 연장시키는 슈퍼푸드 블루베리, 토마토, 올리브. 우리 집에 다 있는데? 응, 다 있게. 좀 뭐 있지? 뭐가 있어? 맛있다. 자기 입에 제일 맞는데 수명을 제일 늘려줄 거야. 네가 저런 인스턴트는 아니야. 물론 즐겁게 먹는 게 가장 큰 방법이긴 한데 자연스럽게 다른 걸 먹으려고 해 버려. 해. 맛있다. 여름엔 이거 진짜 잘 어울리는 메뉴예요. 시원하다. 맛있네. 요즘 들어 내 입맛을 엄마가 잘 연구했어. 맛있네. 아니 뭐 연구한 것도 없네. 그냥 뭐 인스턴트랑 바로 아재 입맛 두 개를 적절히 섞어가면서 사탕은 바로 연인은 5점을 주게 되고. 이게 말입니다. 남자들과 언니들 입맛이 난. 이건 다이어트식으로도 강추해요. 해서 드셔보세요. 맞아, 다이어트식으로 강추해. 그건 아니지. 이것도 다이어트식 맞긴 해. 다이어트 실패하듯이. 야, 순간 다이어트 노력이 날아가. 맞아요, 저거는. 예, 네, 그래서. 그래서 난 노력을 안 하기로 했어. 잘 생각했어. 저는 저거는 애들 먹이시고요. 대리 만족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맛있게 먹어드려. 닭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맞아, 닭발 좋아하는 애가 있을까?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바지라 산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맛있어도 그지? 샐러드 같이 맛있는데? 너 연어 좋아하잖아. 응. 연어 진짜? 그래. 왜냐면 너무 그거 먹으면 질릴걸? 너 이게 질린다면 오산이야. 맛있나 좀 보자. 닭발은 피하고 밥만. 닭발을 먹어. 닭발을 먹으라고? 응, 한 조금만 먹어. 요새 먹으면 찌게 돼 있어. 먹어, 하나 먹어, 하나 먹어. 알았어, 알았어. 반만 하지 말고. 요. 응. 왜, 먹은 것들이 달달하고 맛있는 그 맛입니다. 술은 누가 만든 거야? 진짜요? 만든 사람 참 대단한 것 같아. 아들? 응? 아기가 자꾸 술 얘기하면 좀 아닌 것 같은데 밥 드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음식 종류나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냥 대단해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국수 만드는 사람들 대단하네. 청국장. 응. 네가 가장 좋아하는. 아까 말씀드려 랭킹. 랭킹 1위가 이틀 동안 끓인 청국장. 응. 이 언니가 제가 했던 음식 중에 가장 맛있었던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랭킹 1위가 세상에 청국장이에요. 정말 정말 아재 이연. 이등이. 응. 뭐였지? 새우깡 맛. 응. 그 맛. 아, 여섯은 좀 애 같은데, 어우, 1등이 청국장이라서 제가 약간 놀랐어요. 2등은 어제 먹었던, 아, 3등은 어제 먹었던, 이거고, 4등은 오늘 먹었던 이거고, 5등은 내일 먹을 거고, 웬일이랑, 6등은 그 다음에 또 먹을 거고, 7등은 토요일 날 먹을 거, 왜 이래, 그 마부. 일요일 때 먹을 거야. 맨날 1위가 바뀔 거야. 음식이 맛있어서. 압송 발언이 좀 강한 것 같은데. 어떻게든 간식을 먹여보겠다는 이연의 투지. 어떻게든 인스턴트를 먹겠다는 저 투지는 어떡하지? 어떻게 맛있었던 건 콜라 때문일까? 역시 코카콜라의 힘이야. 아이, 그러지 마. 밤에 사오실 때는 좀 다이어트 콜라로 가져오시죠. 알았어. 나도 콜라 근데 몇 대 파나? 그러고 지나가면 오토바이가 있거든? 아니 나 스피드는 스피드를 즐기시는 건 좋은데 좀 조용히 즐기셔야지. 네, 아주 조개와의 오늘따라 너무 소식한 것 같아. 오늘 재식하시죠. 응? 오늘 날 진짜 별로 안 먹었어. 아침에도 밥 먹고. 간식 아무것도 안 먹었어. 그래, 간식을 좀 안 먹이려고. 아니, 나 간식 먹었네. 뭐 먹냐? 음료수. 박스 나가. 그 정도는. 영상 밖으로 나가네. 자꾸 나간다니까, 니가. 일단 정신 차리고 하면 됐거든? 나 얼굴에 반쪽만 넣어.
저는 영상을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영상을 나가면 영상을 나가는 것입니다. 맛있다. 매우 기분 좋은 날이야. 네. 아, 야우도 했겠다. 뭐? 엄마 야구를 해서 엄마의 기분이 좋아져 있는 상태잖아. 이걸 공략할 거야. 공략할 수 있어. 뭐 하기로 불려지? 음식 아니야, 엄마. 그러나. 그냥 나 휴지로. 아, 맞어. 그래, 이제 좀 배가 불렀다. 많이 먹었네. 응, 좀 많이 먹었어. 내가 또 손이 큰 말이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많이 먹는데 한국에서 사와달라는데 이거?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어떻게 먹는 거 같거든? 모르는 일이야. 그리고 아 두서스 내가 아까 확인했는데 전부 다 벗어졌던데 아예? 한국 맞아? 한국이 맞아. 한국 같은데? 뭔가 갑자기 딴다네. 진짜 죽은 게 약간 먹을 것 같은데 왜? 밥이 양이 먹어도 줄지 않는 밥이요? 지금 남아있는 이게 왜 한국인인 것 같지? 그러네? 이상하네? 왜 그냥 냈는데 그러네? 왜 그러지? 신간 밥이네? 우리 엄마를 그런 눈으로? 이 밥을 담아준 사람이 누구지 엄마? 모르겠는데? 고수가 담았었나? 우울증이야, 먹겠으면 그거. 삼각김밥이나 김밥으로 말아먹는 것도 괜찮지. 밥은 아무튼 그렇게 하세요. 저는 한짝 안 상해가지고요. 아침에 바쁠 때 시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그거 하고 싶은데 내가 요리 종목을 생각해 볼 거야. 엄마 저는 피자? 엄마 피자는 내가 그대로 벗겨다가 아, 쓸 거야. 그래서 내가 요리를 스타가 될 거야. 맞아. 요리를 엄청 많이 만들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할 거야. 아니 요리는 창이야 진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원칙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그게 뭐지? 그 원래 레시피대로 저 안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냥 예. 닭발 비빔면이라든지 그런 거 있을 거야. 새우깡만 그거 다음에 한번 또 시간 나면 해줘. 또 괜찮았어. 엄청 맛있나 보나? 아니야 1위를 이기지 못해. 1위를 이기지 못해. 한국장? 이틀동안 그랬더니 너무 맛있어. 국 끓일 때는 거의 한 이틀 끓여요 제가. 턱이 사라졌네. 둥그네 둥그로. 뭐야 이제 어디 갔어? 지금 쥐죽은데 자고 있네. 너무 맛있다. 국물 좀 아까운데. 허리를 펴면은 엄마보다 키가 커진다는 사실. 키가 너무 커서 눈이 안 나온다. 어떡하지? 뭐라고? 키가 너무 커서 눈이 안 나온다. 어떡해? 이건 나무가랑요. 빵지고 드셔도 좋고요. 무시한 느낌. 맛있다. 이렇게 먹어야겠습니다. 다 먹었어? 눈이 안 될까? 이거는 빵을 찍어서 먹어야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네,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뿅 해야 돼. 뿅. 완전 맛있게 먹었다. 주워넣어서 해야지.